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짬뽕을 우리 그 짬뽕 그릇에 이렇게 가득 채워서, 가득이 아니고 그릇만큼 또 튀어나온 짬뽕을 내가 지금 한 그릇을 국물 끝까지 다 먹고 왔어. 아, 내가 원래 짬뽕을 싫어하는데 짬뽕이 갑자기 꽂혀가지고 짬뽕만 먹네. 자, 오늘은 저기 EJL이라는 애가 은정이냐, 은지냐, 뭐냐, 은지냐, 은정이냐, 뭐 있겠지, 뭐. 은정이겠지, 뭐. 이은정인가? 몰라, 암튼. 자. 시작해볼까? 덥냐, 이렇게. 나이에 음악을 시작해도 될까요? 뭔 개소리야, 또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이 나이에, 아니면 늦은 나이에, 이거겠지? 이런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나이에 음악을 시작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것만 읽어도 앞을 추측해내잖아. 이게 바로 패턴화인데, 이런 패턴화 음악은 바로 그냥 이건데. 자, 암튼 다 리셋하고 삼촌도 지금 나도 다 무에서 시작하자고. 삼촌도 지금부터, 그러니까 41살 때부터 음악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나는 니네들이 좀 궁금한 게, 음악을 그냥 즐기면 되는데 뭐 이렇게 고민들이 많고, 뭐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굳이 내가 왜 리셋을 해야 돼? 이렇게 힘들겠는데. 그 말은 곧난 리셋할 마음이 없고 음악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만 만약에 내가, 아니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거를 음악 말고 다른 거를 내가 직업을 아예 바꾸는 거야. 어떻게 생각할지. 해야지 뭐, 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음악이 막, 얘도 은정이 너도 내가 나이가 알고 보니까 막 50대 60대 아니야? 뭐 어르신일 수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거야. 뭐를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하지 말고, 뭐 애들이 고민하는 애들이 내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너무 쓰잘데기 없이 고민을 많이 해. 질러.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음악한다고 뭐 갑자기 니네가 뭐 음악한다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치게 되겠니? 세계에서 제일 잘 치게 되겠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조금씩 즐기면서, 내가 뭐 치는 거 치는 게 음악이지. 뭐 이거를 직업적으로 갑자기 내가, 아, 이거를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또 갑자기 뭐를 해야 되냐, 직업이. 만약에 전혀 다른 거. 목수를 할 거야, 내가. 내 꿈이 목수도 있어. 그럼 목수를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애절하고 이거 진짜 하고 싶고 돈벌 길이 이거밖에 없다면 하겠지. 하지만 음악은 직업적이기보다는 그냥 즐겁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즐겁게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하면 안 되나? 그냥 하나하나, 만약에 스케일 가지고 너희들이 뭐한 달을 쳐, 그래도 돼. 왜? 이건 직업이 아니니까. 음악을 직업으로 갖는다는 문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렸을 때는 그래, 직업으로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직업이 아닌 그냥 취미로 즐기면서 하면은 될것 같은데? 그럼 그냥 오늘부터 그냥 건반 하나 사가지고 하나하나 영상 보면서 연습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기 싫으면 그냥 또딴거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음악은 삶이 돼야 되는 거야. 뭐냐면 그냥 나야, 음악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이걸로 뭐 돈을 벌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사실 만약에 진짜 EJL이 네가 그러니까 음악을 이걸 직업적으로 할 거야. 해! 해도 돼. 근데 대신에 진짜 미친 듯이 해야겠지. 나는 네가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또 얼만큼 피아노 치는지도 모르고, 환경도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네가 만약에,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난 이걸 아니면 죽겠어, 그럼 사람이 해야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굳이 거기에 목숨을 맬 필요가 있나 싶어. 그냥 음악은 즐겁게, 여유롭게 하나하나, 내가 사마음을 하나하나 외워. 사마음을 외웠어. 그러면 사마음으로 최대한 잘칠수 있게,
그 사마음을 가지고 반주에도 예쁠 수 있게 거기까지 연습하고 또그 다음 단계가 뭐 세븐스 코드야. 그럼 내가 세븐스 코드를 외웠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이걸로 내가 모든 반주를 할수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해가는 과정이지.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시 리셋하라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안할것 같아. 왜? 귀찮아서. 지금도 솔직히 너무 나는 어렸을 때 연습을 좀 많이 한것 같아서 지겨 죽겠는데 이걸 또 다시 걸어서 나는 20살 때 고등학교로 돌아가라 그래도 안 돌아가는 사람이야. 왜냐면 학교 일찍 일어나서 또 가야 되지, 군대 가야 되지, 막 이러고 또 언제 학교 또 다녀야 되고 이거 언제 다해.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이 너무 좋아서 그냥 돌아가기도 싫고 돌아가봤자 열심히 할 자신도 없고 이렇게 그냥 살래. 그냥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이런 쓰잘데기 있고 뭐 우리가 무슨 요술램프의 진이도 아니고 음악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면이 어디서 그런 가상의 말도 안 되는 거는 그런 거. 그냥 생각하지는 말고 그냥 지금부터 조금씩 하나하나 열심히 해가면은 뭔가 나중에 한 10년 후에 꾸준히 연습하고 10년 후를 돌이켜보면 아 내가 이것도 칠수 있고 진짜 열심히 했구나 재밌었어 이런 걸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앞을 보지 말고 그냥 달려가다가 뒤를 쳐다보는 게더 지혜로운 판단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알아서 해. 그냥 네가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해도 뭐안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냥 내 생각은 그래. 그냥 즐겁게 하면은 뭔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보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걱정부터 한 앞서서 고민만 할 바에 그냥 시작하고 그냥 그거의 시간 비중을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지. 오케이? 이게 가장 내가 알고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 같아. 그리고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있냐, 뭐. 없어. 그냥 사람 사는 게다 똑같아, 결국에는. 알겠지? 나는 이렇게 니네들이랑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화면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내가 점쟁이가 무슨 고민 상담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좀 뭐라 그러냐?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지도 조금씩 헷갈려와. 하지만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 너희들이 좀 얘기 듣고 공감하거나 아니면 맞아 저런 거야. 그러고 각자 자기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뭐 답이 어딨어? 내가 답을 내려줄 수도 없는 것이며 나도 내 인생이 내일 내가 뭐 하고 살지 모르겠는데 답이 어딨니?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답은 자기가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나한테 이런 질문으로 내가 답을 줄수 없으니 네가 알아서 찾아내. 알겠지? 맞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남기라 해놓고선 내가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알아서 해. 알겠지? 아, 배 터질 것 같아, 나 지금. 내 배가 석자야, 지금. 안녕? 태경이 사주